중국을 대표하는 세계적인 기업이 알리바바입니다. 이 기업이 얼마나 대단하냐? 작년 4분기 매출이 우리나라 돈으로 27조 원이었습니다. 이 알리바바를 세운 사람이 마윈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도 대단한 사람이죠. 중국에서 이런 세계적인 기업을 세우고 일궈낸 주인공인데, 1999년도에 마윈이 알리바바를 세우고 초고속 성장을 하면서 2018년도에 마윈이 회장직에서 물러나면서 2대 회장으로 장융이라는 사람을 세우게 됩니다. 창업주가 물러나며 그 자리를 새로운 전문 경영인에게 맡기고, 그러면서 세인들의 관심은 그러면 장융이라고 하는 사람 뒤를 이어 머지않아 제3대 회장으로 등극할 사람이 누구냐. 이때부터 차기의 후계자, 이거에 대한 관심이 많았었습니다. 그때 세인들의 가장 큰 관심을 끌었던 사람은 올해 우리 나이로 35살이 된 장판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을 차기에 가장 유력한 알리바바의 회장, 후계자로 사람들은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이 장판이라는 사람은 오래전에 실력을 인정받았고, 그리고 알리바바의 집단, 그 지도체제, 그 안에서도 최연소로 발탁이 되면서 많은 기대를 한 몸에 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승승장구하던 장판의 운명을 바꿔놓는 엄청난 사건이 얼마 전에 벌어졌습니다. 바로 그의 아내가 SNS를 통해 한 인터넷 스타와 남편이 불륜 관계다라는 것을 폭로했습니다. 이것 때문에 장판은 개인의 명예는 물론이고 그룹에까지 엄청난 영향을 주면서 결국 후계자 구도에서 완전히 밀려나게 됐습니다. 거의 유력했던 다음 후계자, 그래서 세인들은 누구도 부인하지 않았던 거의 구부능선을 넘었던 이 장판이 한순간의 실수로 인해서 추락하는 이야기. 예나 지금이나 사람들은 아주 좋은 자리가 있으면 그 자리를 다음에 누가 이어갈까에 대한 관심을 참 많이 갖습니다. 이번에 4.15 총선을 보내고 각 당에서는 누가 차기의 원내대표나 당대표를 맡을 것이냐, 나가서 앞으로 대통령 후보가 누가 될 것이냐, 이런 관심들이 굉장히 많아요. 특히 좋은 자리, 심의 있는 자리는 지금의 그 자리에서 역할을 하는 사람 다음에 후계자가 누가 될 것이냐. 그래서 우리가 많이 접하는 뉴스 가운데 하나가 재벌가의 경영권 분쟁이죠. 지금 그 재벌을 이끌고 있는 그룹을 이끌고 있는 회장 다음에 누가 그 자리에 올라갈 것이냐. 그런데 여러분, 이 좋은 자리의 후계자라는 것은 아무나 하고 싶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앞에서 본 것처럼 거기에 걸맞는 자격을 갖춰야만 적어도 후계자가 될수 있는 거예요. 하고 싶은 사람은 많지만 막상 그 자리에 가려면 그런 자격을 갖춰야만 그 자리에 설수 있다. 믿음의 복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일하세요. 그게 하나님의 일하는 방식이죠. 누군가를 통해서 한 시대를 들어쓰시고, 그리고 그 세대가 지나면 또 다음 세대를 준비해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시고, 지금도 하나님은 그 방식을 이 땅에 고수하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 전에 세대에 쓰임 받았던 각 분야의 사람들이 있었지만, 하나님은 또 다음 세대의 사람들을 준비해서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이 땅의 질서가 이어지도록 만들고 계시다는 거예요. 작게는 여러분 가정에서 하나님은 사람을 찾고 계시고,
교회에서도 그런 사람을 찾고 계시고 이 세상 한복판에서 여전히 하나님은 사람을 찾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이 믿음의 복이라는 게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무에게나 이 믿음의 복을 이을 후계자를 정하지 않아요. 적어도 하나님의 믿음의 복을 나눌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찾으실 때는 자격을 먼저 갖춘 사람을 찾으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아야 될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믿음의 백성들 가운데 저와 여러분을 꼭 들어쓰시길 원한다면 하나님이 기대하는 자격을 갖추는 한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믿음의 축복, 믿음 안에 들어있는 축복을 계승할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골라내시는데 먼저 물어보시는 것은 너는 그런 자격을 갖췄느냐? 그러니까 어떤 자격을 갖춰야만 하나님은 한 시대 우리를 마음 놓고 들어 쓰실까? 오늘 창세기 25장에 이삭의 이야기를 소개할 건데 전제해야 될 것은 성경에 쓰여진 대로 안 하고 이 얘기를 오늘 저는 연대순으로 다시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연대식으로 성경을 풀어보는 방법이 있고 성경에 써 있는 대로 성경을 해석하는 방법이 있는데 성경은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기록을 하다 보니까 때로는 연대순을 조금 바꿔서 기록해 놓은 것들도 있어요. 그러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연대 순서로 여러분에게 오늘 성경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삭과 리브가가 결혼하는 이야기를 소개해 드렸어요. 두 사람은 결혼하기 전까지는 남남이었습니다.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두 사람이 하나님이 만나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맺어준 인연을 받아들이고 결혼을 합니다. 기독교에서 말하는 부부 결혼이라는 것은 사랑하기 때문에 결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나게 해주신 인연을 인정하고 결혼을 하면 그의 책임에 걸맞는 사랑을 하려고 노력하는 게 기독교의 결혼관이다. 첫눈에 반하고 사랑했기 때문에 결혼하는 건 대단히 위험하다고 그랬죠. 우리가 부부가 되었으니 잘 몰랐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부부되게 하셨으니 노력하고 서로 알려고 하고 사랑하는 것을 애쓰는 것, 그것이 기독교가 말하는 결혼관이라는 것. 이삭과 리브가는 노력합니다. 서로 사랑하려고. 그리고 정말 신혼이라고 하는 그 시간을 알콩달콩 재미있게 보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신혼생활만 즐긴 게 아니에요. 신혼은 신혼대로 재미있었지만 열심히 예배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그리고 사랑도 열심히 했어요. 정말 행복한 나날을 두 사람은 보냅니다. 제 어릴 적에 동네 어른들로부터 막 주워 들은 이야기가 지금도 기억나는 얘기들 가운데 상당수 근거 없는 얘기들 그리고 무시해도 되는 옛날 이야기들이 있는데 옛날 동네 어른들이 지나가는 말로 했던 얘기 가운데 기억나는 게 이런 얘기가 있어요. 부부금술이 너무 좋으면 아기가 잘 안 생긴다더라. 그런 얘기 들어보셨죠? 저도 옛날 동네 할머니들한테 이런 얘기 들었던 것 같아요. 이삭과 리브가는 부부금술이 너무 좋았어요. 그런데 아기가 안 생기는 거예요. 처음에는 곧 생기겠지. 그리고 기다리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아기가 안 생기니까 초조해지는 거예요. 근데 이 성경의 장면에서 우리가 흥미로운 것 하나를 발견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이삭의 가문에 3대 연속으로 아이를 늦게 주십니다. 우선 할아버지가 데라인데 데라는 보통 그 당시 서른 살 즈음에 아이를 보통 사람들이 얻는 데 비해서 이 데라는 70이 돼서야 아브라함 첫 아이를 얻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말할 것도 없잖아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86살에
여종의 몸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얻게 되고 100살이 돼서야 겨우 이삭을 얻죠. 그러니까 자식 얻는 과정에 대해서 가장 고통스럽고 긴 세월을 기다렸던 사람이 아브라함이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자기나 아버지가 겪었던 이런 아픈 일이 자기 자식 이삭에게는 일어나지 않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자기 아들도 자기들이 겪었던 일을 똑같이 겪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하게 돼요. 하나님을 믿는 가정, 기도하는 가정, 그의 부모들로부터 믿음을 이어받고 기도 많이 하고 충성하는 사람의 가정에 왜 이런 환난과 어려운 풍파가 임하는 걸까? 오히려 기도하는 가정이고 하나님 앞에 은총을 입은 가정이라면 더 형통하고 순풍이 불어야 되는데 왜 아브라함의 가정의 3대 연속으로 이 자식 문제를 가지고 남들 그렇게 쉽게 해결하는 예수 믿지 않는 가정, 하나님을 믿지 않는 가정에서도 자식을 얻는데 아무 어려움이 없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특별하게 애지중지하는 아브라함의 가문에 왜 그런 고통이, 그런 고난이 찾아오게 되는 걸까? 그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분명한 이유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너희들은 하나님을 지금보다 더 의지해라 라고 하는 메시지예요. 나는 하나님을 열심히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부하며 정말 순결의 길을 걷는데 때때로 우리 가정과 내 인생에 하나님께서 많은 환난을 주세요. 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열심히 살아가는 우리들이 세상 사람보다 더 많은 환난을 당해야 되느냐라고 물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너는 그러면 그럴수록 나를 더욱더 의지해라.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인생이 결국 내가 생각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그래서 순간순간 내 생각 대신에 하나님을 더욱더 지금보다 더 간절하게 의지하도록 알게 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삭은 이 대목에서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을 더 붙들어야죠. 저는 행복이라는 것을 정의할 때 행복은, 행복한 인생은 문제가 없는 삶이 아니라 문제가 있지만 좌절하지 않고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며 나가는 인생이 행복한 인생이라고 생각해요. 우리 가정과 내 인생에 아무 문제가 없기 때문에 나는 행복해요. 그건 잘못된 정의고요. 여전히 문제나 우리의 걸림돌은 있지만 거기에 굴하거나 거기에 좌절하지 않고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며 나가는 인생이라면 그는 분명히 행복한 가정이고 행복한 인생이에요. 이삭이 그렇게 살았어요. 자,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삭은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그렇게 살도록 노력합니다. 21절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따라합시다. 간구하매. 이 간구하매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 원문에 보면 어떤 뜻이 있느냐? 하나님 앞에 재물을 바쳐서 애원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삭은 자기 아내를 위해서 애원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애원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자기를 위해서가 아니에요. 누구를 위해서? 자기 아내 리브가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자, 이 말의 뜻은 어떤 것을 내포하느냐? 한 번도 아기가 생기지 않는 이 문제를 가지고 자기 아내 탓을 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자기 아버지 아브라함은 아이가 생기지 않자 눈을 다른 데 놀렸다가 이스마엘을 얻어서 어려움을 겪었던 적이 있었어요. 근데 이삭은 그렇게 안 했다는 거예요. 다른데 한눈 팔지 않아요. 오히려 자기 아내를 너무나 사랑하는 만큼 아내를 위해서 남편으로서 더 많이 기도해 줬다는 거예요. 남편의 역할은
힘들어하는 아내를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그는 아내를 위해 기도해요. 그런데 이 기도가 처음 드려서 곧바로 응답이 되면 뭐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할 텐데 결국 이삭은 이 기도를 장기간 할 수밖에 없었어요. 결혼한 지 20년 만에 아들을 낳거든요. 쌍둥이를 20년 만에 낳게 돼요. 그러니 그 아내를 위해서 간구한 기도가 20년 동안 이어졌다는 얘기인데 그럼 그 긴 세월 동안 그는 누구를 원망하거나 좌절하거나 기도해도 소용없어 라고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기도했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21절에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라. 결혼한 지 19년 만에 리브가가 드디어 임신을 했습니다. 자, 이 아기는요 시험관 아기 아닙니다. 다른 여자를 통해서 얻은 아기가 아닙니다. 아내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한순간도 좌절하거나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20년 동안 매달려 드려서 기도했던 결과로 얻은 아들이에요. 19년이라는 세월, 상식적으로는 지칠 만한 시간이잖아요. 그런데 이삭은 그 긴 시간 동안 그 문제를 놓고 지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기도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이삭에게 힘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디서 힘을 얻느냐? 사람의 위로에서 힘을 얻는 게 아니라 기도할 때 힘을 얻는 거예요.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에게 힘을 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지치고 낙심되고 절망하고 실망할 때는 어디로 가야 되느냐?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자리로 가야 되고 기도하러 나갈 때 하나님은 새 힘을 주시는 거예요. 성경의 수많은 인물들이 기도할 때 새 힘을 얻어요. 기도할 때 능력을 입어요. 기도할 때 소망을 갖고 기도할 때 꿈을 꾸게 돼요.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이삭이 포기하지 않을 수 있었던 힘의 원동력은 어디서 나오느냐? 기도만 하면 힘이 생기는 거예요. 생각만 하면 좌절하고 낙심해야 되는데 기도의 자리에 가면 하나님이 다시 힘을 주셔서 또 버티게 하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또 소망을 주셔서 버티게 하는 그 힘은 기도에서 나오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때 힘을 얻는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힘이 필요하고 위로가 필요할 때 기도의 자리에 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요, 좋은 남편이 되면 좋은 아내가 되는 거예요. 남편이 이렇게 정말 훌륭하고 좋은 남편이 되니까 아내 리브가가 남편을 닮는 거예요. 닮아요. 자, 임신을 했다고 했잖아요. 결혼한 지 19년 만에. 그런데 쌍둥이를 임신했네. 보통 이제 엄마들은 아기를 임신하면 뱃속에서 태동을 느끼잖아요. 그러니까 리브가도 태동을 느끼는데 이게 쌍둥이다 보니까 다른 사람보다 태동이 훨씬 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쌍둥이라고 할지라도 이 아이들의 태동이 너무 심한 거예요. 아, 이상하다. 맨날 이렇게 애들이 발길질하고 막 태동이 너무 심하니까 리브가가 나중에 이걸 이제 알게 되는 거죠. 알고 봤더니 뱃속에서 이 두 아이들이 하루가 멀다 하고 심하게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리브가인 엄마가 자기 몸도 자기 몸이지만 너무 심하게 아이들이 요동을 치고 싸우니까 이 태중에 있는 아기들이 정말 괜찮을까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걱정거리를 가지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하죠. 22절에 보니까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저는 리브가가 그 아기들을 위해 기도하는 모습, 그런데 그거 누구한테 배운 거예요? 물론 고향 땅에서 부모가 신앙생활하는 것을 보고 배울 수도 있었겠지만 남편하고 20년 가까이 살면서 남편이 보여준 그 믿음의
어떤 그 품, 믿음의 그 어떤 수준 이런 것들을 안 해도 고스란히 배우게 되는 거예요. 제가 어느 책을 읽다가 어떤 작가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모습 중에 하나가 그 아기를 낳을 때 배가 이만큼 부른 산딸이 됐을 때 그 곧 태어날 아기를 기다리면서 그 배를 만지는 산모의 모습의 사진이 가장 아름답다. 어느 작가가 그런 얘기를 했는데 저는 그 모습보다는 이렇게 정말 만삭이 된 쌍둥이가 만삭이 된 배를 이렇게 손을 얹으면서 매일같이 수시로 기도해주는 이 리브가의 모습이 가장 아름다운 모습 아닐까. 태어날 아기의 그 배에다가 손을 얹고 기도해주는 이 모습이야말로 가장 아름다운 가정의 모습 아니겠느냐. 너무 걱정되니까 이 두 아이를 위해 기도해요. 그때 하나님께서 리브가에게 말씀으로 응답을 해주시는 게 23절에 나와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첫째가 둘째를 섬기게 될 것이다. 리브가는 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잘 기억해 둡니다. 그리고 때가 돼서 결국 이제 두 아이가 태어납니다. 첫째 아이가 태어났는데 쌍둥이 중에 워낙 피부가 붉고 어쩌면 어린아이가 이렇게 털이 많아요. 그래서 붉은 피부에 털이 많은 아이다라고 해서 그 뜻으로 에서라고 이름을 줬고 둘째 아이가 곧 태어나는데 형의 발뒤꿈치를 잡고 울면서 태어나는 그 아이의 모습을 가리켜서 야곱이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이때 이삭의 나이가 60살이고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나이가 160살이에요. 여러분, 20년 만에 아이들을 얻은 이삭도 기뻤겠지만 160살 된 할아버지인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아마 체면 이런 거 생각하지 않고 덩실덩실 너무 기뻐하며 춤을 추지 않았겠어요? 이렇게 이삭의 가문은 자녀의 복을 얻는 것으로 오늘의 성경 이야기가 해피엔딩으로 끝나요. 그런데 사실 우리가 말하기에는 아 이렇게 그래도 잘 됐어, 끝이 좋았어 이렇게 해피엔딩이라고 말을 하지만 이렇게 되기까지는 얼마나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겠어요. 글로는 이삭이 기도만 하고 아내를 사랑하고 그랬겠지만 사실 20년 동안 얼마나 많은 아픈 시간, 힘들 때는 얼마나 서로가 좀 냉랭한 때도 있었을 거고 때로는 다른 사람들에게 이런 얘기 들었을 거예요. 너도 너의 아버지처럼 그냥 기다리지 말고 다른 방법을 한번 써봐 라는 얘기를 듣고 왜 그도 인간인데 고민을 안 했겠어요. 그러나 그 어떤 유혹에도 그는 굴하지 않고 다른 데 눈을 돌리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만 붙듭니다. 그리고 결국 원하던 아들들을 얻는 거예요. 자, 이 모든 과정들을 이겨내고 이 좋은 결과를 얻어낼 수 있었던 원동력이 어디 있냐는 거예요. 그게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렸던 간절한 기도, 포기하지 않는 기도가 결국 이 아름다운 결과물을 만들어냈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는 아브라함의 뒤를 잇는 믿음의 후계자가 되는 사람이 가져야 될 첫 번째 자격을 찾아봐야 돼요. 그게 뭐냐? 하나님은 믿음의 복을 받을 수 있는 첫 번째 자격으로 기도하는 사람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런 말 있죠? 진짜 힘들 때 제일 먼저 생각나는 사람이 진짜 친구다. 이삭은 제일 힘들 때, 제일 어려울 때, 제일 갈등이 많을 때 그때는 어떻게 해요? 늘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하는 거예요. 힘들 때도 생각나는 게 하나님이에요. 어려울 때도 유혹이 올 때도 생각나는 게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날마다 그는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을 말로만이 아니라 내 삶의 나의 친구로 나의 아버지로 그는 믿었고 그렇게 바라봤기 때문에 그 순간순간마다 기도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말로는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하고 하나님은 나의 목자라고 하고 하나님을 나의 친구라고 고백하지만 진짜 우리가 살면서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제일 먼저 하나님을 찾고 있습니까? 말로는 하나님은 나의 동역자고 나의 목자라고 말하지만 내가 힘든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을 제일 먼저 찾고 있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나의 친구로 아버지로 생각한다면 우리는 무슨 일을 만나든지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찾으시는 믿음의 복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의 첫 번째 자격은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혹시 어려운 일이 있으십니까? 지금 너무 오랫동안 기도하는 제목이 있습니까? 어려울 때는 힘을 얻기 위해 기도하시고 형통할 때는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축복을 베푸신 분이 하나님이지 그 하나님이 제일 먼저 떠올라서 형통할 때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여러분 되십시오. 그래서 인생은 잘 될 때도 기도, 어려울 때도 기도, 답은 기도예요. 이삭과 리브가 결혼 20년 만에 에서와 야곱을 얻어요. 내리사랑이라고 하잖아요. 부모도 이뻤겠지만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얼마나 이뻤겠어요. 시간만 나면 양손에 두 손자를 데리고 산책을 다니며 옛날 이야기 해주듯 아브라함이 만난 하나님의 이야기 그리고 어린 손자들에게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고 사랑해야 되는지 자기가 만난 하나님의 이야기를 마음껏 전해줬을 거예요. 아브라함이 평생 같이 살던 자기의 아내 사라가 죽은 지 3년 만에 이삭을 결혼시키잖아요. 그리고 이삭이 결혼해서 지금 20년 만에 에서와 야곱 쌍둥이를 얻는 거예요. 그런데 요 가운데 무슨 일이 있었냐면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가 죽고 나서 그 너무 그 아내가 떠나간 빈자리에 대한 상실감, 그 허무함, 외로움 이걸 못 견뎌해요. 그 아내가 워낙 큰 비중을 차지했는데 그 아내가 떠나간 뒤에 그래서 아브라함이 얼마 지나지 않아 후처를 하나 두게 됩니다. 그 여자가 그두라라고 하는 여자예요. 그런데 이 그두라라고 하는 여자를 통해서 아브라함이 얼마 안 되는 기간에 여섯 아들이 태어납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앞에 부분에서는 성경이 소개를 안 했어요. 왜? 성경은 구속사적인 관점에서만 기록하다 보니까 그렇게 잡다한 얘기를 안 하다가 오늘 25장에 나와서 아브라함이 그런 일이 있었던 것을 다시 끄집어냅니다. 여섯 명의 아들을 두었어요. 그때 말년에 아브라함은 자식을 결국 많이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아무리 자기 피를 타고 난 자식이 많을지라도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변치 않는 진리 하나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 내 뒤를 이을 믿음의 후계자는 오직 이삭 하나다. 자기가 일전에 이스마엘을 자기 방법대로 낳았다가 얼마나 큰 어려움을 당했던 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구두라라고 하는 여자를 통해서 태어난 자기 여섯 명의 아들들을 아브라함은 아들로서는 사랑했지만 하나님의 믿음의 복을 이을 후계자로는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 스스로 늦게 태어난 구두라에게서 태어난 여섯 명의 아들들을 빨리 정리합니다. 그 아이들이 어느 정도 자라자 먹고 살 만큼의 재산을 다 떼어준 다음에 가나안 동쪽 밖 지역으로 이 아들들을 전부 보내버립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나중에 갈등과 문제가 생길 만한 요소를 다 차단해버리는 거죠. 그리고 시간이 흘러 두 손자가 15살이 되었을 때 오늘 성경은 아브라함의 임종 이야기를 다뤄요. 이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175세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제 임종을 하려고 누워있는 거예요. 자신의 175년의 인생을 쭉 돌아보는데 왜 이렇게 눈물이 나는지 몰라요. 돌아보니 정말 짧은 인생, 근데 너무 많은 일이 있었어요. 그때그때마다 자기가 인생의 고비와 곁길로 갈 때마다 하나님이 자기를 버리지 않으시고 자기와 함께 하셔서 자기를 지켜주시는 그런 모든 사건들이 주마등처럼 흐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자기 같은 사람에게 약속하신 대로 이 땅을 주시고 자손의 복을 허락하신 거에 대해서 아브라함은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말없이 한참 동안 아브라함은 눈물만 흘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숨을 가쁘게 몰아쉬으며 자기를 애처롭게 바라보고 있는 가족들에게 한마디를 남기고 숨을 거둡니다. 그 한마디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잘 섬겨라. 그리고 175세의 나이로 숨을 거둡니다. 그 자리에 이삭과 리브가, 에서와 야곱, 구드라의 자식들, 그리고 많은 종들이 통곡하며 오열하는 가운데 아브라함은 사라가 묻혀있는 막벨라 굴에 묻히면서 그의 시대가 막을 내려요. 전 이 아브라함의 장엄한 죽음 앞에서 참 많은 은혜를 받았어요. 첫 번째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최고의 축복은 평안의 임종이라는 거예요. 우리 언젠가 다 이 순간을 맞이할 텐데 그때 이 아브라함처럼 정말 감사하고 평안한 가운데 하나님께로 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 마지막에 다른 원망, 다른 얘기하지 않아요. 그 자기를 바라보는 가족들에게, 후손들에게 하나님 잘 섬겨라, 이 한마디를 남겨놓고 감사의 눈물을 주르륵 흘리면서 숨을 거두는 그 평안 가운데 하나님 품에 안기는 아브라함의 모습. 제가 이 장면을 보면서 저도 모르게 이렇게 중얼거렸어요. 하나님, 이 아브라함의 평안의 임종의 복이 저에게 임하게 해주세요. 전 여러분에게 인생의 마지막 날, 마지막 순간 이 아브라함의 평안의 임종의 복이 임하길 축복합니다. 사실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창세기에 굉장히 많이 나왔잖아요. 창세기 12장부터 아브라함 얘기를 한 거예요, 지금. 그런데 성경은 아브라함의 175세까지 인생 가운데 어디서부터 아브라함 이야기를 끄집어내느냐? 창세기 12장에 75세 됐을 때 아브라함 이야기를 시작해서 175세 죽을 때까지 100년의 이야기를, 아브라함 이야기를 조명합니다. 자, 그러면 왜 75세 이전의 이야기는 성경이 기록되지 않았을까? 어쩌면 젊은 나이에 아브라함이 가졌던 삶의 여러 가지 이야기도 교훈이 많을 텐데 왜 성경은 창세기 12장에서 75세가 됐을 때부터 아브라함을 조명하고 175세 죽을 때까지 이야기만 기록했을까? 여러분, 성경의 관심은 그가 과거에 어떤 찬란하고 화려하고 사람들에게 인정받았던 삶을 살았느냐, 이게 중요하지 않아요. 얼마나 살았느냐, 어떤 공부를 하고 어떤 자리에 있었느냐, 성경은 이걸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성경이 보는 관심은 그가 얼마나 살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언제 하나님을 만난 인생이냐가 중요한 거예요. 75세 이전에는 하나님을 만나지 않았던 인생이에요. 그가 아무리 세상적으로 대단하고 화려하고 멋진 삶을 75년 이전에 살았을지라도 성경은 하나님은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을 만난 때부터 하나님의 시선은 거기에 있는 거고 성경의 관심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우리가 아무리 세상적으로 대단한 사람일지라도, 사람들이 인정하는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은 관심 없어요. 내가 하나님을 만난 그날부터,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자녀로 서는 그날부터
하나님의 관심은 나에게 있는 거예요.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평범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그의 인생이 100년 동안 비범해지고요.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무가치했던 인생이었지만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그의 인생은 존귀한 인생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우리들의 인생이 하나님을 만난 날부터 조명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우리 주변의 내 가족들 또는 내 주변에 그렇게 좋은 이웃들, 동료들 가운데 세상적으로는 그렇게 훌륭하지만 아직 그가 하나님을 만나지 않았다면 세상적으로는 그가 화려하고 성공했을지 몰라도 하나님은 관심 밖의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시선에 들어오게 하기 위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도록 그들의 영혼을 인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저는 이 아브라함의 장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주목할 만한 장면 하나를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리고 싶어요. 자, 8절 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매 그의 아들들인 이삭과 이스마엘이 그를 막벨라굴에 장사하였으니. 자, 첫째는 그가 어디로 간다고요? 열조에게로 돌아갔다 그랬어요. 죽어서 끝났다 그렇게 말하지 않고 그는 다시 돌아갔다는 거예요. 죽음은 끝이 아니라는 것을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또 하나, 이 아브라함의 장래에 지금 공동상주로 누가 와 있습니까? 이스마엘이 와 있는 거예요. 성경은 지금 이 장면을 한 줄로 이렇게 묘사해 놨지만 여러분 이거 잘 생각해 보면 이렇게 되기까지 그냥 이렇게 수월하게 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우선은 이스마엘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요, 아버지로부터 사랑을 받았던 마라들 아닙니까? 86살에 아버지가 먼저 이스마엘을 낳잖아요. 이삭이 태어나기 전까지 이스마엘은 자기가 아버지 뒤를 잇는 모든 복의 주인공이었어요. 그런데 이삭이 태어나면서부터 아버지로부터 쫓겨납니다. 쫓겨날 때 이스마엘이 울면서 애원하거든요. 제발 어머니하고 여기 살 수만 있게 해주세요. 그러나 아버지 아브라함이 냉정하게 이스마엘을 엄마와 함께 쫓아냈어요. 그때 젊은 혈기가 가득했던 이스마엘은 복수심이 불탔어요. 나를 아들로 인정하지 않는 아버지를 나도 아버지로 인정하지 않겠다. 그리고 그 아버지에게 복수심, 증오심, 우리 모자를 이렇게 내팽개친 아버지 눈에 피눈물 나게 해주겠다라고 하는 흔히 드라마에 나오는 이야기 같은 마음을 얼마든지 이스마엘은 가질 수 있었어요. 그런데 이스마엘은 그렇게 안 했어요.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상황인데 그는 광야에 가서 자리를 잡자마자 걱정하는 아버지에게 연락을 해서 잘 도착했고 잘 정착하고 잘 살고 있다고 수시로 연락을 하는 거예요. 그 얘기는 그런 아버지를 이해했다는 거예요. 아버지는 나에게 그렇게 했을지라도 나는 그 아버지가 그럴 수밖에 없었을 거라고 이해하는 거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마지막에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장례를 주관하며 자식의 도리를 다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나한테 어떻게 했든 간에 부모가 나한테 어떻게 했든 간에 내가 자식된 도리를 다하는 이스마엘. 많은 현대인들이 부모 자식 간에 상처가 있어요. 그 상처로 지금도 성인이 되고 자기가 자식을 낳아서 자기 자식도 결혼했는데 여전히 부모로부터 받은 상처, 부모로부터 받았던 아픔 때문에 평생을 그 아픔 때문에 고통스러워하는 현대인들이 있어요. 그래서 부모를 잘 부모로 인정하지 않는 괴로워하는 자식들이 있어요. 오늘 이스마엘을 통해 배우셔야 돼요. 부모가 나에게 어떻게 했든 간에 나는 자식의 내 도리를 다하는 게 귀한 일이에요.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그런데 더 아름다운 것은 이삭의 태도예요. 고대 사회에서 정실 부인의 자녀는 서자를 깔보는 게 상식입니다. 그런데 이삭은 달랐어요. 자기가 정통 아니에요?
그런데 이스마엘을 자기가 찾아가서 깍듯하게 형님으로 예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성경이 암시하는 것은 형이 떠나갔을 때 이삭은 그 형을 찾아가서 안부를 묻고 형과 교류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형 앞에 서면 내가 잘나서 아버지 뒤를 잇고 우리 가문을 책임지는 그런 사람이 된 게 아니라 다 이거 하나님의 은혜고 형이 나를 배려했기 때문에 된 거야 라고 형 앞에서는 늘 자기가 겸손한 거예요. 그런 관계가 있었던 거예요. 어느 날 아버지가 위독해지자 형에게 연락을 했어요. 그리고는 형에게 동생인 이삭이 먼저 제안한 거예요. 형, 그래도 형이 우리 집안의 맏아들이야. 형이 있어야 될 자리는 여기야. 그리고 공동 상주를 제안하는 거예요. 만약 이때 이삭이 이제 아버지 뒤를 이어서 이 집안의 책임자는 나고 이 집안의 기둥은 나야. 내가 진짜 후계자야. 이런 생각을 했다면 누구에게도 이 상주의 자리를 내어주면 안 돼요. 왜? 이 상주라는 것은 상징이에요. 내가 이 집안의 기둥이고 내가 모든 것을 책임진다라는 것을 상징하는 거기 때문에 함부로 이 자리를 내주면 안 되는 자리예요. 그런데 이삭은 이스마엘에게 먼저 다가가서 형이 있어야 될 곳이 여기야. 그리고 형을 높여주는 거예요. 이 이삭의 겸손함 때문에 아브라함의 장례식은 온 집안을 하나 되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 모습을 쭉 지켜본 사람들은 그래, 역시 이삭이 아브라함의 진짜 후계자가 될 만해 라고 고개를 끄덕이며 인정하는 것으로 오늘의 이야기가 끝이 나요. 여러분, 아브라함에게는 지금 여러 아들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여러 아들, 이스마엘도 있었고 구두라를 통해서 태어난 여섯 명의 아들들도 있었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후손을 이삭이라고 하나님이 정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삭을 세운 것은 하나님의 몫이고 그 하나님이 세운 과정을 사람들이 동의하고 인정하게 하는 그 몫은 이삭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결국은 오늘 본문에 보면 이삭이 이걸 해냅니다. 어떻게 해내요? 겸손함으로 해내는 거예요. 얼마든지 거만하고 얼마든지 자기심을 과시하고 얼마든지 내 시대가 되었다고 떵떵거릴 수 있는 그 상황에 그는 오히려 겸손하고 나의 부족함을 인정하는 그런 모습으로 서게 되면서 사람들은 진짜 훌륭한 후계자감이라고 이삭을 스스로 높이기 시작해요. 이게 아브라함의 뒤를 이어 이삭이 믿음의 후계자가 될 수 있었던 두 번째 자격입니다. 오늘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세요. 우리는 조금 우리가 힘이 있으면 상대를 깔봅니다. 아니, 누군가 나에게 상처를 주고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내 마음속에 분노와 적개심을 가지고 언젠간 내가 되갚아주겠다라는 그런 복수의 마음을 가지고 사는 게 현대인들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부터 드리는 이 이야기를 꼭 명심하세요. 세상에서 이기면 잠깐 이기는 거지만 하나님께 인정받으면 영원히 이기는 거예요. 하나님께 인정받는 게 중요합니다. 하나님 마음에 드는 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이만큼 산 것 하나님의 은혜임을 잊지 마십시오. 겸손했던 예수님처럼 이삭처럼 우린 더욱더 하나님 앞에 늘 겸손의 채찍을 내리쳐야 물론 겸손하게 살면 당장은 세상 사람 앞에서 내가 지는 것 같고 손해보는 것 같지만 결국 마지막엔 하나님께서 믿음의 축복을 이을 수 있는 후계자가 되도록 그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 나를 세운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어떻게든지 하나님이 세우신 믿음의 복을 이어가는 후계자로 그 자격을 갖춰야 돼요. 하나님은 두 가지의 자격을 우리에게 물어보세요. 너는 기도하는 사람이냐? 너 자신을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 겸손하게 무릎 꿇고 있느냐? 우리는 하나님이 이 두 자격을 물어볼 때, 네, 주님, 제가 평생 그 자격을 위해 몸부림쳤고 그 자격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너는 내 믿음의 축복을 누릴 만한 다음 세대다, 이렇게 인정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또 여러분 가정에 자녀들을 주신 것은 다음 세대를 일하는, 이어가라는 거예요. 너만 잘 먹고 끝나는 게 아니라 너로 인해서 다음 세대까지 이어지게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믿음의 후계자가 되지 않으면 내 자녀들에게 이을 수가 없어요. 내 자녀가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있지 않으면 누가 이어줘요? 내가 이 축복을 계승해야 돼요. 내가 믿음의 복을 전해줘야 돼요. 그러려면 자녀가 잘 되기 전에 내가 먼저 그런 자격을 갖추고 내가 먼저 올바로 서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때 내 자녀들도 복을 받는 자녀가 되는 거예요. 자녀를 위해서 막연하게 기도하지 마시고 내가 먼저 믿음의 계승자가 되어서 나로 인해 그 자녀에게 믿음을 계승할 수 있는 그런 부모 세대가 되는 거, 더 열심히 기도하고 더 하나님 앞에 우리 겸손하게 살면서 내가 받은 복을 다음 세대에게 넘겨줄 수 있는 떳떳한 부모, 자랑스러운 부모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